한중 카페리 항로가 안전도 제고를 위해 신조 발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동 항우는 지난달 22일 현대 미포 조선과 7천만 달러 규모의 3만 1000톤급 카페리선 신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객 720명, 화물 320TEU를 실을 수 있는 신조선은 내후년 9월 인천 칭다오 노선에 취항합니다. 평택 웨이하이 노선의 교동 회비도 중국 황하이 조선과 5,400만 달러짜리 신조선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3만 4천 톤급 신조선은 최대 여객 1,200명, 화물 340TEU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인도 시기는 내후년 10월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한중 카페 선사 신조 발주량은 총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화동해운과 단동항운, 연태페리, 석도국제페리가 나란히 중국 황하이 조선에 3배를 주문했습니다. 이 중 화동해운은 빠르면 이달 25일 화동 명주 8호를 인도받아 인천 스다오 노선에 띄울 예정입니다. 이 배는 한중 카페리 항로 최초의 신조 선박입니다. 이 밖에 석도페리는 주 6항차 운항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을 경우 옵션 한 척을 추가 발주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중 카페리 항로 신조 발주 러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